마감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에게 한번 마감 전략 조언을 구해보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오랜만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반등이 어떤 반등일지, 잠깐 반짝일지 아니면은 또 추세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바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우선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시장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. 사실 미국 시장의 1월 첫 거래일 자체가 좀 하락 마감했다는 점에서 출발 자체를 상당히 좀 불안하게 좀 한 모습들을 보시고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시장의 반등은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바닥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강한데요. 오랜만에 이렇게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전날이죠. 사실 전날 이미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 좀 반영한 듯한 흐름들이거든요. 기재부가 반도체 투자 기업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시행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요.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5%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중소기업은 35%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. 이는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로서 시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이 단발성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요. 사실 어저께도 이미 이 뉴스는 나왔지만 시장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오늘 이것을 빌미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한국 증시가 그동안에 좀 많이 밀리긴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4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그래도 좀 반전시킬 만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 4.5%, 뭐 SK하이닉스는 거의 8%까지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오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은 분명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흐름들은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얼마나 좀 강도 있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은 그래도 제한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희망을 갖고 우리가 좀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현재 시장이 유동성이 그래도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계속 끌고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 또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서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.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약세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눌림목자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좀 단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니까요. 업종별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시고 지수에 대해서도 조금 안도를 갖고 좀 진행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도 장 마감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